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마을입니다. 이제 거의 가을이라고 할수 있죠. 9월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을을 맞이하여 몇 가지라고 하기엔 좀 많군요. 좀 많이 사왔습니다. 여러 가지 채소들. 이제 어차피 제가 심는 거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심으려고 여러분께 오늘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채소들 이제 모종이 나와 있으니까 집에서 유기농으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채소 키우기 좋은 계절이 되었죠. 지금 심으시면 오늘이 9월 3일인데요. 지금 심으시면 한 10월 말쯤에 또한번 채소들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러면 겨울에도 드실 수 있고 또 내년 봄까지 드실 수 있는 그런 채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주택이지만 땅이 없습니다. 텃밭이 없기 때문에 주로 페트병을 이용해서 심고 있죠. 옥상이나 계단에 페트병을 놔서 키우고 있는데요. 심는 방법은 저의 영상 중에 꽃보다 상추 20 보시면 페트병에 심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뭘 사왔는지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이거는 브로콜리랍니다. 제가 작년 늦가을에 사다가 키워가지고 봄에 수확을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심으면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빨리 큰다고 해요. 그래서 10월 말경에 또한번 심으면 또 내년 봄에 먹을 수 있고요. 이게 상당히 컸죠. 이 브로콜리는 다 아시죠? 브로콜리. 이제 이파리도 나중에 먹을 수가 있고. 요게 7개인데 1,000원어치입니다. 굉장히 싸죠? 브로콜리 사서 먹으려면 좀 비싼데. 이제 벌레는 생기면 잡아주면 되니까 겁내지 마시고 일단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레는 잡아주면 되니까요. 자, 요거는 새로 나온 상추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려고 샀는데 좀 웃자랐죠? 이게 줄기가 벌써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게 새로 나온 상추인데 약간 아삭이 상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좀 컸다고 2,000원에 5개 주었네요. 이렇게 큰 거는 조금만 더 키우면 먹을 수 있게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꽃상추. 꽃상추를 사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우쭐하지 않은 걸로 고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파리 사이사이가 촘촘하니 우쭐하지 않았죠? 요즘에 잘못 사면 좀 우짤한 걸 사는 경우가 있는데 낮에 좀 아직은 덥죠. 그래서 이 꽃상추 종류는 가급적이면 좀 작은 걸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심으면 금방 자라기 때문에 이런 상추 종류는 제가 저명관수로 키우는 방법, 아주 쉽게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꽃보다 상추 29 보시면 굉장히 쉽게 키우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빨간 배추입니다, 여러분. 아, 아까 그 꽃상추는 제가 7개에 1,000원씩 샀고요. 이 빨간 배추는 5개에 2,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이제 자라면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죠. 이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쌌는데 요즘 값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저는 김치를 담을 게 아니고 그냥 쌈 용도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김치를 담으실 거면 큰 화분에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적겨자입니다. 적겨자. 초록색도 사고 싶었는데 초록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사왔는데 적겨자는 약간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쌈채소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또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처음 보신 분들 계시죠? 자, 색깔이 적색이니까 이름도 적자가 들어갑니다. 적 양배추. 양배추보다 좀 작은 거죠. 적 양배추는. 저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먹어보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사왔습니다. 1,000원어치. 6개에 1,000원. 굉장히 싸죠? 열심히 키워서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붉은색 종류가 또 좋죠. 이러한 양배추나 저기 양배추 이런 건 조금 큰 화분에 심으시는 게 좋겠죠? 이건 무엇일까요? 이거 모르시는 분안 계시죠? 이건 바로 쑥갓입니다. 쑥갓은 하나 심으면 굉장히 많이 번지기 때문에 한 개씩 심으시는 게 좋죠? 띄엄띄엄. 상추처럼 너무 가까이 심으시면 안 되고, 이건 좀큰 화분에 한 개씩 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양배추. 제가 많이 사가지고 요거 하나는 1,000원어치인데 서비스로 얻었습니다. 6개네요. 요거는 치커리. 치커리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치커리는 지금 심으면 내년 봄까지도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비를 엄청 맞아도 얘는 죽지도 않고 잘 살더라고요. 생명력도 굉장히 강하고 계속 뜯어먹을 수 있는 거니까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치커리죠. 적치커리. 이 줄기가 붉은색이라 적치커리입니다. 레드 치커리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옥상에 지금 키우고 있어서 사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요거 제가 작년 겨울에 이걸 키웠죠. 방울 양배추. 양배추가 아주 작은 게 방울토마토만한 크기로 해가지고 방울방울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크는 속도를 보시면 나중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것도 그냥 재미로 키워보셔도 좋습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 심으시고, 또 이제 10월 말경에 또 심으시면 되니까, 베란다에서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많이 사왔죠? 다 키우는 식물들입니다. 요거는 로메인 상추. 로메인 상추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우짤하지 않았고, 이 모종을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짤한 거 사시지 말고, 이렇게 짱짱한 걸로. 너무 예쁘죠? 요거는 그냥 청상추. 우짤하지 않은 거 제가 잘 사왔죠? 이 모종도 살 때는 좀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사시지 말고, 이렇게 좀 작은 거, 좀 작아도 금방 큽니다. 씨앗 뿌려가지고 요 정도 키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모종 사서 심으면서 씨앗도 바로 파종하시면 이 상추 뜯어 먹을 때쯤 되면 씨앗 뿌린 게요 정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상추를 계속 드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요거. 저는 원래 벌레 때문에 배추를 이렇게 심지는 않고 겨울에 주로 키우는데요. 요거는 한번 탐나서 사와봤습니다. 벌레는 이제 퇴치하면 되니까. 이제 많이 키우다 보니까 벌레가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도 이제 벌레를 만지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는데요. 저희 엄마가 이제 지금 농사 짓고 계시는데 벌레를 손으로 잡는 거 보고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벌레를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배추는 속이 노란 항암배추입니다, 여러분. 항암배추. 여러분도 이 항암배추 한번 키워보세요. 일반 배추가 아니고, 기왕이면 항암 효과 있는 게더 좋은 거니까, 이제 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배추입니다. 하지만 저는 땅이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키우지 못할 것 같고요. 요거를 제가 두 줄에 3,000원 준것 같습니다. 지금.
14개인데요. 두 줄에 3,000원 준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쌉니다. 이것도 심어 놓으면 금방 자란답니다. 이거는 조금 못 자랐습니다. 없어서 그냥 사왔는데. 적오크상추죠. 오크상추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적오크상추입니다. 요거는 약간 아삭이 종류인데 적생채입니다. 이 생채 종류도 초록색이 있고 이렇게 약간 붉으스름한 이러한 색깔을 띠는 게 있고 이제 햇빛을 보고 크게 되면 색깔이 더 진해지게 되죠. 약간 적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도 맛이 괜찮습니다. 아삭아삭한 거 좋아하시면 이런 거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요. 어차피 이제 이파리가 새로 올라올 거니까. 이거는 레드비트입니다. 이 몸속 청소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몸에 좋은 건데요. 빨간색 물이 이거 자르면 나옵니다. 줄기에서. 레드비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뿌리는 뿌리대로 먹고, 이제 이 위에 이파리는 쌈채소로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 레드비트 이파리 시중에서 팔고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1,000원에 6개 샀는데 굉장히 저렴한 거죠. 이제 지금부터 키우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 내년 봄에도 내년 여름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뿌리도 이제 생기게 되는데 비트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비트죠. 그 비트는 나중에 그냥 드셔도 되고 즙으로 내셔서 드셔도 되고 또 물김치 같은 거 담을 때 넣으시면 색깔이 아주 곱죠. 저는 쌈채소로 먹기 위해서 이걸 키우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이파리가 약간 비슷비슷한데요. 이거하고 비슷하죠. 아마도 다 같은 과인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요거 비슷하죠? 근데 약간 이게 길죠? 크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크면 알수 있습니다. 커가면서 약간 다르게 되는데 요거는 콜라비랍니다. 콜라비는 제가 처음 키워보는 거고요. 여섯 개 1,000원이라서 사와봤습니다. 한번 키워보려고. 다른 것도 잘 크면 이것도 잘 크겠죠.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고요. 이게 콜라비는 밑에 뿌리가 커야 되기 때문에 조금 화분이 큰 것이 좋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몇 가지인가 세봤는데 혹시 몇 가지인지 세보셨나요? 몇 가지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작년 겨울에 심었던 채소입니다. 이것도 몸에 굉장히 좋은 거죠. 바로 청경채랍니다. 이 청경채도 사 먹으려고 하면 값이 좀 비싸죠. 여러분도 이렇게 청경채도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경채도 제가 한 7개에 1,000원 준것 같은데요. 일부 심고 이거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안 심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낮에까지도 비가 왔는데 마침 그쳤고요. 이제 비안 오는가 오는가 봐가지고 심어줄 예정입니다. 제가 다 심은 다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몸에 좋은 채소들 여러분 꼭 심어보시고 건강한 가을 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